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사실 지금 호야에 처음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4월 23일에 구입해서 5월에 꽃봉오리를 처음 보고 6월달에 꽃을 보면서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22년도 9월 24일에 그 당시 또 똑같은 호야,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니까 그거 사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느라고 9월 달에 샀고요. 9월에 살때 환희호야, 리사호야, 아니요, 그렇게, 그다음에 핫호야 이렇게 4개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10,000원 이하의 또 저렴한 호야가 4개나 보여서 또 샀는데, 제가 분갈이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네번 올리자니 하나만 올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유로 자꾸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호야를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화초들을 사오면 이렇게 이제 뿌려요. 이렇게 잎사귀들한테 소독약을 뿌리고요. 이걸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조한 거고요. 왜냐면 여기는 확장형 거실이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런 거 소독할 때는 막걸리 그 소독을 했었어요. 그거는 묘목,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오는 거, 그 배달 오는 거 그런 거에 뿌리를 소독했던 거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리스테린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주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유한낙스를 조금 타서 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뿌리를 다 소독해요. 그래야지 소독하고, 그걸 옮겨 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이 소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데,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과습으로 가장 죽어요. 애들이 말라 죽는 거는, 저면관수나 오래 저 해놓으면 애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척 마사토를 이렇게 넣고요. 꽤 많이 넣었는데 그냥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에 잘 화면에서 밀려나서 잘안 보이는데 이거 원형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2호요. 중립을 사서 3대 1. 저는 이제 원형 상토 3, 펄라이트 1 그의 비율로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영양분이 3개월은 간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유기질 비료인, 이렇게 개분이래요. 얘를 뿌려요. 조금. 조금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많네. 그럴 수도 있겠죠. 뿌리고, 다시 얘들이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얘도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고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거는 중지하고 제가 할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분리했는데 5개로 분리됐어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얘가 지금 요 가지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호야를 휘무지 하는 건 몰랐는데 얘가 보여줬잖아요. 지금 휘무지로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쪽에서 연결된 가지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아무래도 배 타고 멀리멀리 남의 나라까지 오느라고, 예, 다른 나라까지 오느라고, 예,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 사이에 휘무지가 돼버렸네요. 저는 하나를 더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얘를 가위로, 아까 세탁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손상됐을지도 모르니까. 소독하고요. 얘를 잘라서. 한 개를 더 얻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부자 된 느낌입니다. 어우, 욕심이 여전히 너무 많은가 봐요. 어디를 자를까요?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어머, 얘는 좀 약하네요, 뿌리가. 얘는 좀 뿌리가 약하네. 어쨌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하나씩 배열할게요. 뿌리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안자르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 안 좋네, 용 위치가. 아, 얘는 조금 길어요. 얘좀 자를게요. 5개에다가 얘가 6개. 부자죠? 가지가 6개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흙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양손잡이가 아니니까 힘드네요. 재생 목록에서 제 분갈이 동영상을 보면 거의 다 같아요. 아, 지금 얘를 안 넣었네요. 아까 계피가루. 이거는 계피가루를 잘 구하지를 못해서, 이마트에서 택배 상품으로 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비싼 거죠. 이렇게 화분 높이까지 한 다음에 탁탁탁 털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물이 털게 하는 방법을 하죠. 그러니까 샤워기로 약하게 해서 살살살 이 뿌리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흙은 내려가고 이 화초는 그대로 그 높이에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화초를 뽑아 올린 것 같은 효과가 있죠. 만약에 뿌리가 너무 밑에 있고 흙이 너무 위에 있을 때는 약간 뽑아도 됩니다. 뽑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려 세 번을 하다 보면 결국 얘가 공국이 없어지는 상태로 완벽하게 화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화초들이 되게 잘 자란다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호야 1년 1개월 만에 꽃이 폈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9월 24일에 산 거가 10월, 꽃봉오리 본게 1년 1개월. 그 꽃은 그 다음 달에 봤으니까, 1년 1개월과 2개월 사이. 그때 봤어요. 1년 1개월 지나서 봤으니까, 혹시 꽃이 올 그게 9월 24일에 산그 호야가, 10월 24일에, 꽃봉오리 보고, 그 11월 24일에 꽃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11월에 꽃 봤고요. 11월에 꽃봉오리 본 거를 12월에 이렇게 열렸는데, 제가 분갈이 하면서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행잉거리 화분으로 밑으로 쭉 퍼지는 게 있다가 그걸 다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걱정되는 게 잎사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얘들이 증산작용 못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얘들이 보충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수분 공급이 밑으로 내려가던 게 위로 올라가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그때 봉오리 맺혔던 게 펼쳐지지 않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12월 12일에 발견한, 12월 12일 이후에 분갈이 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12일에 발견한 그 꽃봉오리는 발달이 다안 되고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올 1월에 꽃을 볼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분갈이를 했어요. 왜냐면 연탄 분갈이며 아니면 5주가 넘도록 이 물이 안 말라서
너무 걱정돼서 제가 과습을 혹시라도 죽일까봐. 그리고 제가 2주일이나 3주일마다 오면 얘들이 바싹 말라서, 아이고, 엄마 목말라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제가 관리상 불편함 때문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갈이는 뭐 일주일에 한번 준다, 2주일에 한번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집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겨울에 그 난방을 뗄 때는 떼놓고 이렇게 보일러를 켜놓고 갈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요. 근데 보일러를 꺼서 그런지, 예, 난방이 안 되고, 물론 지금 문도 안 열어놓죠. 여기는 부산이거든요. 혹시라도 태풍이 보통 여름에 오지만 몰라서 문을 닫고 가요. 아, 근데 지금도 문 닫아 있고, 그러니까 문은 별로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고, 물이고, 그 영양분 같아요, 저는. 왜냐면 통풍은, 저희 집 지금 통풍 제대로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실 정원에 화초들 되게 잘 자라요. 무식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조금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 자라요. 예. 무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분이 보신 거는 그렇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부동산에 갔더니 10년 된 호야가 내 1년 이제 2년 됐죠. 아. 이제 2년 되네요. 4월이니까. 그 2년 된 호야보다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호야 보고 그거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갈이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하고 그다음 물도 그렇게 주시고 햇빛이 좀더 있는 곳으로 저기 제가 그어 형광 스킨답서스가 가장 구석에 있어요. 지금 거실에 에어컨 옆에 있는데 걔가 제일 안 자라요. 물론 살 때도 안 좋은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블 스킨답서스는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니까 새끼도 엄청나게 많이 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 진짜 나눠줘야 돼요. 하여튼,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호야 이름은 엔다우엔시스 호야. 엔다우엔시스 호야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